붙으러 왔는데? 다녀왔습니다. 너 인연 대체 네가 뭐길래 내 아들 인생에 초를 쳐 이 나쁜 년 인연을 그냥 이 나쁜 년 엄마 어 엄마 아우 교양이 왜 이래 여사까지 와서 어 교야 저런 년한테 교양 찾아봐야 통째로 뭐 키밖에 더해 시부모 양부모 줄줄이 기함시키더니 이제 내 아들 인생까지 망가뜨려 불쌍한 내 새끼를 어머니. 제가 제이 씨를 망가뜨리다니.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마! 너는 제이 옆에 못 둬. 제이가 싫대도 내가 이 결혼 깰 거야. 괜히 네 옆에 붙어 있다가 같이 날벼락이도 맞으면 어떡해! 어머니는 이혼이 그렇게 중요하세요? 그럼 할게요. 대신, 어머니 아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, 저도 모른 척 못 해요. 너 그게 무슨 소리야? 제이가 무슨 사람을 죽여? 제이 씨가 문 실장한테 나쁜 짓 한 거 아버님도 아시죠? 문 실장을 그렇게 만들고 겁나서 119에 전화했던 거 그거 다 기록에 남아있을 텐데 말이에요. 저도 남편의 장례를 위해서 그 죄를 제가 다 뒤집어 써주려고 고민도 했었는데 이혼까지 하는 마당에 이제 바보 같은 짓 그만하려고요. 여보 얘가 뭐라는 거야? 제이가 누굴 죽였다고? 엄마 괜히 잠자는 사자 코털 뽑은 거 아니야? 작은 오빠 어떡해. 고향 것 감히 네가 나한테 지금 흥정하자는 거냐? 제이가 죄를 졌으면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겠지. 너한테 눈 감아달라고 빌 줄 알았어? 천만에 다른 건 다 용서하고 넘어가도 지 엄마 버리고 고아 행세한 거 내 이름을 걸고 절대 용서 못해! 여보, 당신도 알고 있었어? 당신도 공범이니까 조용히 해! 내 분명히 말하는데 나 장사꾼이지만은 사람을 두고 협상 같은 건 없어. 협의 이혼 안 할 땐 소송 준비시킬 테니까 그런 줄 알아. 그리고 폐리나 눈 감아준 당신하고 제이 하고 단단히. 뭐야? 그새 네 시아버지한테 다 들킨 거야? 아우 내가 못 살아. 도회욱이고 너고 잘난 척은 풍선껌 불듯이 뻥뻥 날리면서 모녀가 그거 하나 못 지켜?